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역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건데요. 데뷔작 18에서는 풋풋한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도하나 캐릭터를, 히트작 더 글로리에서는 눈빛만으로도 공포심을 유발시킨 박연진 캐릭터를, 현재 방영작입니다. 꽃선비 열애사에서는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며 천진난만 윤단호 캐릭터를 맡고 있는 배우 신예은. 예은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보고 싶어 죽는 줄. 배우 신예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저도요.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우리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신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제 공통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예, 네. 저도 이제 연기를 했었고, 또 라디오 DJ도 하고, 또 음악방송 MC도 제가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음악방송 MC 할 때부터 사실 신현 씨 너무 많은 영상에서 정말 즐겨서 봤는데, DJ도 또 하고, 그래서, 네. 근데 최고의 공통점은 발레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발레 전공자입니다. 예, 초, 중, 고, 대까지. 예, 근데 또 발레에 유독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니,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비슷한데 아마 실력이 전혀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거. 그쵸, 예. 좋아하죠. 예. 네. 아니, 집에 발레바가 있으면 뭐가 제일 좀 좋은지, 뭐 또 발레 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추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예. 몸을 항상 풀어줘야 되거든요. 나이가 또 20대인데, 네. 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어떻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아이고. 고등학교 때 저도 부전공으로 발레를 했었는데, 예. 이제 발레를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세가 조심해야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발레바가 있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매일. 꾸준히 하게 되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나요? 과거형이에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 바가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매일 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좀 놓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안 쓰게 되면 빨래걸이나 옷걸이로 나중에 행거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살짝 좀 그렇게 수건을 살짝 걸어놓기도 하는데, 건조하니까 네, 수건 좀 네. 걸어놓으시고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싹 치우고 또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안양의 딸이라고 학창 시절에 혹시 평천학원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6082님 이거 평촌하고? 아니요, 평촌은 거의 가본 적이 없고 한두 번밖에 안 가봤고, 예. 일본가에서 놀았는데. 아, 일본가? 그럼 이분하고 겹치네요, 동선이. 그러네요. 네, 안양 일본가에서 네. 이분이 자기 있었다고. 네네. 근데 저도 안양 일본가에서 그렇게 자주 놀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최대한 노는 거를 좀 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셔가지고. 학생이 공부해야죠. 거의 예. 학교에서만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더 글로리 촬영하면서 이제 학창 시절 연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예, 뭐 더 글로리를 연기하면서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학교에서 촬영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청춘물, 네. 학원물 좋아해요. 그렇죠. 아니 네. 어울려요. 너무 풋풋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습니까? 더 글로리.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참 힘들었다. 저는 더 글로리만 했다면 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3인칭 복수라고 그것도 피해자 역할이었거든요. 예.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다운되고 예. 뭔가 생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작품 두 개를 한다는 건 참 예민했고.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그때 그러면 극복했던,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뭐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조언이 있을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예민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예. 근데 이제 작품이 끝나고 보니까, 아, 많이 예민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뭔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몰랐기 때문에. 예,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사실 지나고 나서 그 힘듦이 늦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숙제 때문에 네. 매일매일 파도를 넘듯이 맞아, 뭐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지나면
너무 힘든 시기를 잘 예, 견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크한 연진이 캐릭터에서 빠져나와서 요즘은 여러분 SBS 드라마 네. 예,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단호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요즘은 좀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네. 근데 이제 또 꽃선비가 촬영이 끝났거든요, 저는. 아이고. 그러니까 다시 조금 좀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그래요? 네, 꽃선비 하면서 예. 너무너무 밝고 행복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SBS 여러분 들어오시면 벌써 뭐 이 기둥에 맞아요. 이 이제 광고가 엄청나게 큰 대형 광고가 붙어 있고 우리 신혜은 배우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는데 촬영 이제 지났으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촬영하면서요. 예. 매 순간이 행복했는데 저는 네.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먹는 거 안 좋아하시죠? 예, 저는요. 좀 소식자라 많이 못 먹죠. 너무 부러워요. 아, 많이 못 먹습니다. 진짜요? 근데 보통 많이 먹는다고 하면 촬영장에서 사실 좀 많이 먹잖아요. 시간도 네. 많고 하니까. 뭐 얼마나 드신다는 거예요? 1인분은 넘길 수 있다. 1인분은. 네, 1인분은 당연히 넘기고. 예.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시다시피 촬영하면은 좀 예.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얼굴도 좀 조금만 쪄도 여러분 화면에는 30%가 맞아요. 크게 나와서 조금만 부어도 얼굴이 크게 나와. 그게 맞아. 참 진짜 그래서 실물로 보기에 좀 이상하리만큼 말라야만 화면에 정상적인 얼굴로 나오죠. 맞아.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 이게 TV가 좀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서 그 뭐 다이어트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못 드셨어요?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나. 많이 못 먹었는데 예전에는 좀 단식을 하거나 그러면 쭉 빠지죠. 빠지는데 예. 요즘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안 빠진다고 하는데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충격에 예.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가끔씩 저희 매니저 언니가 초콜릿 이렇게 하나씩 주거든요. 네. 그때 그 행복이 너무 커요. 아니 그러니까 작은 초콜릿에도 그렇게 행복이 온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식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신예은 씨 나이에는 꽤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운동도 했고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안 빠지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지를 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게 되긴 해요. 사실 건강한 게 최고예요. 예. 그럼 관리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직업상 맞아요.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해야 되니까. 예, 7892님이 예은 씨 겉만 보고 소연 누나처럼 소식자일 줄 알았는데 완전 대식자이군요. 지금 딱 먹고 싶은 저녁 메뉴 하나 추천해 주세요. 갈비요. 갈비, 양념갈비, 생갈비 있습니다. 뭐요? 양념갈비를 이제 양념에 콕 찍어가지고 맛있지. 아. 양념갈비에 그러면 밥 하세요? 아니면 냉면 하세요? 둘 다 해야죠. 아, 그렇구나. 밥은 일단 먹고 기본이. 된장찌개랑 그렇구나. 네. 대식자 인정. 네. 냉면은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쉐어를 하는군요. 네. 그럼 비냉을 드시나요? 물냉을 드시나요? 비냉을 먹습니다. 전 갈비하고는 양념갈비하고는 예. 비냉. 맛을 진짜 잘 아시네요. 여러분 점에취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워밍업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배우 신혜은 씨가 직접 퀴즈를 내주시면 여러분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직접 읽어주세요. 오, 워밍업 퀴즈가 어디에 있나요? 네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네. 10페이지 없는데? 이게 페이지 수 같아요. 여기군요. 제가 DJ를 했는데도 이렇게 서툰 거 보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아니 근데 보통 DJ 하던 분들은 원고기 네. 한 번은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유 당연히 봤죠. 아유 저 파일도 열어보고 다 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기 페이지가 어딨나 하는 거였죠. 아이고 놀래라. 퀴즈만 퀴즈 내는 네네. 거잖아요 제가. 네. 퀴즈 읽어드립니다. 네. 자요 문제 나갑니다. 최고의 복수극 더 글로리에서 다양한 명대사가 탄생했죠. 네. 다음 중 제가 맡은 연진이의 명대사는 뭘까요? 자 보기 1번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보기 2번 오! 멋지다 박연진 브라보. 어색할까 이번은. 아이 참. 자 힌트입니다 여러분. 결정적 힌트였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오는 동안 우리 예은 씨 추천곡을 하나 들을 텐데요.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추천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지거나. 예.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든 일 있을 때 꼭 듣는 곡이거든요. 네.
가사가 정말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 해주게 만들기 때문에 네. 혹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따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좀 힘들었다 예. 남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싶으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으셔라 하는 마음에 네 여러분 응원의 의미입니다. 힘드신 분들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려가지고 지금 울적하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께 그건 네 생각이고 전해드립니다. 어? 그냥 내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장기하와 얼굴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오늘 배우 신예은 씨의 추천곡으로 예 신예은 씨의 추천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은 아까 아 왜 이렇게 어색하지는 예 문동은의 명대사죠. 예 멋지다 연진아 요거는 문동은의 대사였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꽃선비 열애사 잘 보고 있어요. SK팡님 외에 많은 분들이 꽃선비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또 보고 계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새 도령님들과의 케미가 좋은데 이제 꽃미남 그 3인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 케미를 부러워하세요.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좋았을 것 같다. 촬영장 분위기가.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세 분 중에 촬영장에서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도령은 누구였는지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강훈 배우가 제일 현장에서. 잘 챙겨주고요. 이제 네. 맏형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를 좀 잘 이끌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좀 전하셨어요? 작품 끝나고. 아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기회니까 이제 작품이 끝났으니까 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고마운 것도 있고 감사의 인사 짧게 좀 전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너무 친해가지고 네. 이게 네. 그냥 항상 장난만 쳤는데 네. 훈이 오빠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고맙고 든든하고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 영상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강은 배우님 다시 네. 한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꽃선비 이제 그 촬영 사극이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끝났으니까 촬영은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사실 사극은 뭐 의상도 힘들었고 대사도 또 힘들고 뭐 헤어도 힘들고 뭐 힘들었겠지만 지방 촬영에 뭐가 그래도 가장 힘드셨는지.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극보다 네. 사극이 더 편했고. 마음이요? 아니 몸이 아니요, 몸이 몸이 네. 아, 그 앞에 작품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편하기도 했었고 예. 이제 방방곡곡 다 다니면서 네. 다양한 것들도 먹고 그 지역마다의 그런 뭔가 매력도 예.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좋았는데 이제 저는 한복이 엄청 얇고 예. 또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 다른 배우들은 패딩은 안에 입을 수 있지만 저는 입는 순간 너무 갑자기 그렇죠. 티가 나니까 예. 네, 그래서 추운 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추위가 진짜 최고인데. 네. 추위를 네. 많이 타가지고. 네네, 옷이 또 워낙 얇아가지고 맞아. 추위가 힘들었군요. 아니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가장 예 맛있었던 음식은 지금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마솥 삼겹살이었는데요. 그 우거지를 네. 같이 가마솥에 올려가지고. 예, 같이 구워요? 네, 같이 구워서 저는 그렇게 삼겹살과 우거지? 우거지 맞나? 네. 쓰레기?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그죠?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보통은, 맞아, 시래기. 보통은 우리가 삼겹살에 김치를 구워서는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다 김치 아니고 시래기를 시래기를. 난 그거 못 먹어봤네. 네. 뭔가 양념이 돼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아마 밑간을 했을 네. 거예요. 간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어때요? 어찌나 고소하고 김치보다 그죠? 네. 먹어보고 싶네요. 정말 갑자기. 맛있더라고요. 삼겹살에는 시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못 먹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언제 기회 되면 여러분 그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삼겹살 기름에다가 시래기를. 오, 예. 이혜원님, 지압 슬리퍼 신고 다니던데 발이 아프지 않나요? 지압 슬리퍼 회사에서 신고 있는데 몇 발자국 못 걷겠더라고요. 아픈데 참고 걷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어때요? 촬영장에서 이제 네 제가 지압 슬리퍼를 가끔 신는데 네. 이게
그냥 일반 양말로 신으면은 못 네. 걸어요. 아파서요? 네, 수면 네. 양말로 신고 아, 다녀야 돼요. 이게 팁이구나.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양말 안 되고 수면 양말. 어, 이거 괜찮네요. 네, 제가 이거를 신고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서 예. 어떤 건강 거기 프로인가 어디선가 올려 주셨다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지압 슬리퍼가 붙기에 효과는 있지만 예. 그게 발이 너무 아프거나 안 맞는 사람은 오히려 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당해야 좋은 거지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4794님이 예은 씨 K본부에서 DJ 할 때 매일 들었어요. 저도 이거 제가 끝나고 가면서 이거 항상 듣게 되는 그 시간이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그 시간 되게 기억 많이 납니다. 어, 근데 K본부 공부가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아니요. 연결로 S로. 어, 지금은 아닌가? 제가 지금은 우리 저기 지금은 랜디 씨 걸 듣는데 네. 그때는 또 이제 아유. 가면서 또 듣고. 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짧았기 때문에 좀 더 더 좀 아쉽고 맞아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도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극을 하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지방 촬영 때문에 여러분 계속 생방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드릴 거고요. 플레이리스트 공개할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배우 신예은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우리 신예은 씨의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할 텐데요.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전달을 했어요. 꽃선비 열애사 단호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단호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왔다면 지금 2023년도로 와서 한 곡을 반복 재생할 수 있다면 어떤 노래를 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은 씨가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네, 제가 골랐죠. 정은지 하늘바라기. 네. 이거 라디오에 신청곡도 엄청 많이 오는 곡이에요. 아, 예, 이게 이제 정은지 씨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쓴 곡인데 정은지 씨 아버지가 이 곡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예. 근데 이 곡을 특별히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지냈어요. 예. 이걸로 좀 힘을 얻기도 했고 스스로 이렇게 마음도 다짐하고 그랬던 예. 시간에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 어, 단호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방영하고 있는 단호를 보면서도 예.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단호도 이제 집안 이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 가정을 사랑하는 소녀가장이기 때문에 예. 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호도 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어, 마음이 있죠. 끝까지 다 표현이 되죠? 어떻게? 어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드러나진 않겠지만 네. 단호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이유들이 다 아버지 네 가족 때문이니까 네네 어, 촬영 현장에서는 음악을 좀 들어요? 어때요? 이제 먹는 어. 얘기는 우리 또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음악 좀 듣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저 많이 듣는 편인 들었어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텐션이나 나의 상태도 네. 음악으로 많이 어. 바꾸기도 하고 저는 음악이 제 삶에 이제 자리 잡는 그게 정말 커서 네. 항상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진이 역할 할 때 들었던 음악과 어. 또 단호 하면서 들었던 음악이 좀 다를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연진이 때는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어. 음악이 들리면 듣기가 싫었어요. 어. 예민했다고 할까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힘든 캐릭터였어요. 그래. 왜냐면 워낙 밝고 이런 캐릭터인데 여러분 그걸 하려니까 참 이해하기도 힘든 캐릭터였을 것 같고 예. 근데 이번에 단호할 때는 그러면 음악 좀 들었어요? 네 다양한 음악 정말 많이 듣고 이제 장시간 장거리 운전 할 때, 예. 하면서 이동하니까 예. 그때 뭐 다양한 종류 많이 들어서 클래식도 듣고 오, CCM도 예. 듣고 어, CCM도 네, 듣고 K-POP도 듣고 아, 그러니까 드라마 하면서 K-POP만 듣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듣습니다. 네. 어, CCM과 클래식을 네. 예, 음악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DJ 섭외가 왔을 때 아. DJ를 했겠죠. 네. 예. 저도 이번에 음악 골라달라고 네. 부탁해주셨을 때 네. 엄청 설레면서 어, 그랬어요? 골랐어요. 네, 음악 좋아하니까. 아, 여러분 이 곡도 명곡입니다. 지금 이 정은지 씨가 만든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곡 정은지 하늘바라기 많은 분께 추천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커버 욕심나는 안무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이게 뭐 댄스 금지령 많은 분들이 예,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커버를 이제 연기자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팬들하고 만나는 뭐 특별한 자리라든지 이럴 때 이제 커버할 수도 있는데 커버 욕심나는 안무 음악을 여쭤봤는데 이 곡을 가져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티티티 프레저 르세라핌 안티프레저. 아니 이 안무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네. 네. 저 우연히 봤다가 네. 언니 그렇게 상큼 우리 제가 아는 우리 르세라핌 분도 좀 저에게는 상큼한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왜냐면 이게 4세대 걸그룹이니까 상큼하죠. 근데 여기 너무 너무 셌죠. 파워 네. 파워가. 보고 네. 충격을 받고. 네. 아 이거는 제가 따라할 수도 없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멋있게 네 이거는 르세라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저는 영상을 워낙 많이 보니까 이제 반팔 입고 하는 이런 영상 보면 팔의 근육이 르세라핌 멤버들 복근도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따라 그러니까 살 빼실 분들 여름에 살 빼실 분들은 이 안무를 연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배에 복근 생기고 팔에 근육 생기고 엄청 힘든 안무거든요. 네. 아 소속사에서 이제 금지 풀어줄 때 안 됐나요? 김유나님 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습니다. 어때요? 풀어줄 때가 막 무조건 절대 안 돼 이건 아닌데 아니고, 항상 예. 제가 춤을 추고 있으면 아 이렇게 아 점점점 이렇게 반응이 와요. 여러분 런닝맨 검색해서 보시면 또 우리 신예은 배우의 귀여운 모습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요즘에도 음악 방송 자주 보세요? 아니면 요즘은 못 보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래도 SNS에 많이 뜨니까 많이 뜨죠. 찾아봐요. 일부러 또 시간 될 땐 찾아보세요. 네,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많이 네. 원래 알고리즘을 타서 계속 그렇죠. 나오니까. 나오니까 음악 방송 MC 진행을 한 1년 그죠? 네. 맞춰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일 좋았던 건 어떤 게 제일 좋았습니까? 전 일단 부담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전 즐기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직관하러. 제가 상상하고 뭔가 그렇게 그려왔던 것보다 더 두세 배로 멋있고 예쁘고 맞아요. 카메라에 다 담기지가 네. 않죠. 그 에너지가. 네. 네. 힐링했던 시간이었어 저는. 네. 그래서 맨날 금요일만 기다리고 그랬던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네. 막 메이크업도 예쁜 거 해보고 맞아 다 해보고 네, 옷도 예쁜 거 입어보고 맞아 맞아 너무 기억납니다. 신혜은 씨 이거 찰떡이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잘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은 씨가 이제 다재다능하다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도 뭐 DJ 얘기했죠, MC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 방송 MC를 했었으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 요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요걸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의 무대를 뽑았습니다. 아 정말 정말 많은 팀들의 무대를 봤을 텐데 NCT 127 영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충격이었어요 처음 보고. 그죠? 네. 저의 몸의 관절과 제 근육과 제 몸으로는 어떤 것도 조금의 흉내도 낼 수 없는 예, 예. 그런 안무였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예. 곡도 너무 좋고 예. 너무 뭔가 어른스럽고 멋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를 검색했는데 예. 저보다 더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막내가 마크 해찬 씨니까. 예. 네.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집에 가서 이거 좀 보라고 네네.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저희 가족들한테 보여줬어요. 네.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몇 년생이세요? 저는 98이에요. 98. 그럼 95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 태일 씨가 아마 정말 잘하신다. 네네. 아 예. 그래서 저도 음악 많이 들으니까 예 NCT 127. 영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무대 검색해서 봐주시면 우리 네. 신예은 씨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음방 MC들이 챌린지를 함께 생방송 중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문화는 아니었죠. 아니면 챌린지 막 시작될 때였어요. 바로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부탁을 안 하는데. 근데 했으면 또 잘해주셨을 텐데 열심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면 너무 귀하고 열심히. 네. 오랜 시간 준비한 건데 제가 괜히 했다가
뭔가 망가뜨리는 느낌이 아, 자꾸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신혜원 씨 버전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 네, 뭐 막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네. 틀린지 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좀 불러주세요. 아니, 왜냐면 이번, 할게요. 왜냐면 이번에 더 글로리 차주영 배우가 네. 세븐틴에 파이팅 맞죠. 해야지. 레드 드레스 입고 파이팅 해야지. 네. 이거 보셨죠? 봤죠. 그거 너무 잘했잖아요. 네. 나중에 혹시 세븐틴하고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예, 세븐틴. 네, 항상 음방했을 때 엄청 같이 호응해주시고 힘주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세븐틴. 네. 아, 여러분 저희 공개적으로 예, 나중에 또 챌린지 부탁하실 분들은 우리 신혜연 씨한테 부탁해주세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그리고 4월 30일에 중요한 예, 오랜만에 또 MC를 맡으셨더라고요. 네. K-POP 슈퍼라이브. 네.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근데 저는 MC 할 때 떨리지 않아서 예. 그냥 또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야. 힐링하고 오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네. 이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할 텐데 혹시 이제 스테이시가 나오더라고요. 스테이시 만나면 테디베어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찾아가서 저 좀 해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 스테이시 여러분 이제 테디베어가 정말 신혜은 씨랑 잘 어울려서 예, 많은 아이돌 음악 중에 특히 테디베어 원합니다. 우리 스테이시 여러분 예, 꼭 예, 연락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날 이제 예쁜 옷 입고 또 오랜만에 네. 또 예쁘게 또 눈썹도 다 붙이고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4월 30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은 씨가 또 팬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팬클럽 은하수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부탁드려봤습니다. 많은 곡 중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지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어쩌면 너도 나와 같은 꿈. 이미 은하수는 알아요.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겠다 불러주겠다만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위에 부를 수 있겠어요? 헤어지긴 너무 아쉬워 널 많이 사랑하나 봐. 오! 유난히 날씨가 좋은 날. 오, 좋다. 넌 나를 설레이게 해.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요즘 내 일상인 듯해. 제가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정말 너무 잘하네요. 아유. 이거 제가 연습생을 거쳐서 이렇게 연기자 된 분들 아니면 사실 잘 부탁을 안 드려요. 아, 왜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생방송에.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연습을 좀 해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좀 불러보셨죠? 이 노래를. 네, 사실 정말 불러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부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몰래 연습은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나를 잡고. 네, 왜냐면 연습을 안 했으면 절대 생방송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연기자가. 와, 칭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음색이랑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1절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날을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있을게요. 언제 한 3년 후면 될까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진짜 1년만. 여러분 1년만 기다리면 된대요. 팬미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누고 있어요. 네. 기회를 잡아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 또 기다리면 기회가 오니까요. 맞아요. 저는 그냥 얼추 3년 생각했는데 그래도 1년 정도라고 하니까 네, 1년. 기다릴 수 있죠. 우리 은하수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노래도 잘하고 예, 아니 이게 정말 춤 노래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하면 노래 쪽이 훨씬 더 예, 맞아요. 근데 저 근데 대학교 입시는 예. 무용으로 갔어요. 그때는 어떤 무용 하셨어요? 현대 무용이랑 발레랑 섞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예. 또 이 K-POP 안무랑 쓰는 근육이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역시 전공해 주셨으니까 예. 아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발레를 전공했지만 이 K-POP 쪽 안무는 따로 좀 배웠어야 돼요. 이 몸 쓰는 근육이 달라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신혜연 씨가 그러니까 춤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은 또 가능합니다. 오늘도 버블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네. 사실 소통 어플 많이 좀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 오늘 것도 혹시 얘기하셨는지. 네, 제가 여기 딱 들어오기 직전에 나 다녀올게 이러고. 아, 그랬구나. 맞죠. 아, 그 소소한 것도 다 이렇게 네. 많이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아이돌들하고만 이거를 소통을 많이 봐가지고 연기자들은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버땡해서 하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일상들이나 아니면은 네.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공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네. 저희 팬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게 어떤 팬분들이 고민을 얘기하면 제가 거기 답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같이 힘내라고 네. 보내주셔요. 그런 게 큰 응원이 되죠. 맞아요. 예. 우리만의 단톡방이랄까요? 그렇죠. 정말 큰 에너지가 될 거예요. 연기할 때. 맞아요. 신혜은 씨의 뮤직 테마 플레이리스트가 한 요 정도입니다. 은하수는 지금 울고 있어요. 유유유유 내 배우 신혜은 짱. 삼사육이님 감동이라 1년 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죠. 삼사육이 제가 많이 보는 번호예요. 야, 기억력이 좋으시구나. 여기로도 여기로 왔네. 이러면은 정말 이 팬이 되는 그 보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번호 중에 내 번호를 이렇게도 기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원래 기억력 좀 좋으세요? 관심 있는 거에만 좋고 아닌 거는 정말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아 얼마나 다행이에요. 관심이 있는 것도 기억을 못해가지고 너무 헤매고 너무 헤맵니다. 예. 아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혹시 원하시는지 진나라님 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장르를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세요. 장르 제가 이번엔 밝은 캐릭터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조금은 좀 어두운 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두운 거를 해봤을 때 제가 뭔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걸 네. 이번에 느껴서 감사하게도 용기를 얻었고 그런 걸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신혜은 씨 보면서 액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어때요? 제가 더글로리 하면서 네. 3인칭 복수라는 드라마에서 네. 액션 많이 했는데 했죠. 네. 재밌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때? 힘을 뭔가 더 에너지가 생겨요. 연기할 때. 왜냐면 어떤 분들은 해보고 나서 다시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좋아요. 예, 네. 다양한 장르에서 우리 배우 신혜은 씨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은 씨의 추천곡 하나 들을 텐데요. 써니의 굿바이 투 로맨스. 이것도 정말 라디오 스타일의 그 선곡. 그래요? 신청곡 오는 이 가사 너무 좋잖아요. 네. 학창시절 떠오르는. 떠오르는. 네. 딱 이 시간에 들으면 뭔가 맞아 나도 그때 그랬는데 풋풋했다. 이런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서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네. 좋겠다 싶어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더 글로리에서는 학창시절이 너무 이제 험악한 학창시절이 나왔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다 이제 낭만이 있고 추억이 맞아요. 있는 학창시절 하잖아요. 이 작사를 한 김이나 작사가가 본인의 그 학창시절 그걸 그리워하면서 쓴 곡이라서 그 신현 씨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원필의 안녕 잘가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김윤아님 두 분 보고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상큼한 예은님 만나서 좋았어요. 보라로 즐겨주신 많은 은하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하고는 첫 만남이었는데 네. 오늘 라디오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너무 한 10번 한 달 계속 본 것처럼 전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주셔가지고 근데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돌들 감사합니다. 얘기도 또 음악도 얘기할 수 있었고 네. 연기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맞아요. 감사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여기. 그러면 나중에 SBS 드라마 네. 혹은 또 뭐 영화 할 때 꼭 한번 다시 와주세요. 네. 저 또 불러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또 당연히 네. 꼭 같이 하죠. 예. 오늘 밤 10시에 방영입니다. 여러분 SBS 꽃선비 열애사 오늘 8회가 방영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작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뭐 물론 신혜은 씨 연기도 대단하지만 작품이 좋아서 우리 가족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또 다시 만나뵙게 되길 네,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은하수 분들한테 인사 끝인사와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추억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해. 역시 DJ에서 그런가 봐. 얼마나 잘해. 진짜 배우들하고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이 제일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10페이지 못 찾은 거 빼고. 정말 아쉬워요. 그거 빼고 정말 완벽했다. 오늘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네.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지 못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